네, 저는 강슬기입니다. 강수구나. 네, 강슬기. 강슬기. 어디죠? 이 카메라인가요? 아니, 이건가?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곰돌이 슬기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이랑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오디션을 신청하신 거예요. 수학 공개 오디션을.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는데 저도 1년 뒤에 연락 왔어요. 갑자기. 저는 근데 이제 이지훈 친해서 선생님의 인형? 저는 한 7년 연습생 생활해요. 계속 노래도 배우고 춤도 장르별로 많이 배우고 언어도 가르쳐요.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아, 그래? 일본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데 나는 이제 연습할 때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 너무 창피한 거야. 왜냐면 그 친구들 내가 연습생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앞에서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바로 회사 가서 연습할 때도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했고 누가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부터 혼자 노래방 가는 취미가 생겼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차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데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부터 만약에 데뷔를 못 하게 되면은 나는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일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가 솔직히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오디션 보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 저는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도 안 믿겼어요. 저는 그리고 바로 연습생 계약을 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뒤에 연습생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시험도 뭐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겁이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익숙해지면서 재밌더라고요. 내가 오늘 못하더라도 한 시간 더 연습을 해? 그럼 한 시간 전에 나보다는 한 시간 후에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년을 더 했지. 계속 하니까 좋아지더라고. 지금 이런 얘기도 막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했었던 거는 행복, 해피. 제가 유독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 딱 나왔을 때 컨셉을.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저는 항상 좀 남자들이 많이 추는 약간 그런 춤들을 많이 추던가 막 웃고 막 그런 거보다는 걸크러쉬, 시크 이런 걸 되게 좀 지향했던 편이어서 갑자기 귀엽고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이제 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면 끝이야.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내 이름은 슬기. 직업은 아이돌 가수. 레드벨벳의 보컬이자 댄서. 진짜 당장 데뷔해야 될 상황에서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지. 근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았고 날 쪼이지 말고 잘한다 토닥거려줘.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고 하는 거잖아. 못해도 되는데 솔직히 내 자신을 좀 더 믿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응원할게. 다 잘 될 거야. 진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진짜 행복하고.